화창한 봄날, 벚꽃이 아름답다. 오늘은 서울 출장이 있는 날이다. 허허, 동대구역에도 삼송 빵집이 있었다니, 여기 오랜만이군. 역시나 극빵 팔겠지? 아메리카노까지 살려다가 기차를 못탈 뻔했다. 하지만 샀다. 역시 나는 여러모로 참 대단한 아이인 것 같다. 이빵 꽤나 유명한 빵이다. 마약 옥수수 빵이라는 건데 나름 매력이 넘친다. 나도 정말 오랜만에 먹어보는군. 오랜만에 가는 서울 출장이다. 기차 안에서 즐기는 여유로운 시간 딱 좋다. 오랜만에 먹는 이 빵도 매우 반갑고 맛있다. 대구에서 서울까지 가는 2시간. 기차 여행 즐기기 딱 좋은 시간이다. 서울에서 살라고 하면 거절하겠지만 가끔 오는 서울은 나에게 힐링의 추억이 많은 곳이다. 서울역 11번 출구로 나가면 서울역 맛집이 하나 있다고 한다. 11번 출구로 나와서 타워 쪽 방향으로 올라가 보자. 오늘 내가 먹을 곳은 이곳 도동집이다. 밖엔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나는 혼밥이라 작은 자리에 바로 앉을 수 있었다. 이곳은 도동탕면이라는 국수와 함께 명란 계란말이 그리고 불고기 파전이 꽤나 맛있다고 한다. 매장 안은 정말 좁고 밖에서 대기할 때 미리 주문을 해놓는다. 신기한 비주얼에 도동탕면이 나왔다. 깔끔하게 반찬은 딱세 가지. 우선 국물부터 먹어보겠다. 우와, 깔끔한 이 육수의 맛. 이건 흔한 잔치국수의 육수 맛과 흡사하군. 일단 국물은 바로 합격이다. 이제는 면을 먹어볼 차례. 면은 얇은 국수의 면보다는 생라면의 면과 흡사했다. 우동과 일반 국수의 중간 정도의 국수인가? 이번엔 고기와 함께 먹어보겠다. 고기는 샤브샤브 고기랑 흡사하다. 먹을수록 맛이 헷갈렸다. 우동 맛인 것 같기도 하다가 살짝 백짬뽕 맛도 나는 것 같았다. 도동 알 수가 없었다. 아! 그래서 도동탕면인가? 이날은 3월인데도 꽤나 추웠던 날이다. 뜨끈한 국물이 나의 마음을 위로해준다. 저렇게 고기와 즐기는 국수는 일본의 라멘과는 전혀 다른 맛이다. 좀더덜 자극적이고 부드럽다. 추운 3월에 이 낯선 서울 땅에서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이 국수가 너무 좋다. 서울역 근처에 이렇게 맛있는 국수집이 있었다니. 앞으로 서울 출장 오면 무조건 이 집이다. 내가 가게를 나선 뒤에도 기다리는 손님들이 많았다. 잘 있어라, 서울. 다음에 또 오마.